stop?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굉장히 지금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차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육중한 녀석은 해글룬드라 불리는 설상차입니다. 이 지역의 명물이죠. 이제 출발합니다. 스웨덴에서 제작한 군용 수송 차량이라는데 험한 눈밭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탱크를 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옐로나이프는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위도 65에서 70도의 오로라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북극이 아니어도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순백의 설원을 질주해 도착한 이곳은 그 중에서도 환상적인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기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오로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사방에 막힌 곳이 없는 평원지대, 도시의 대기 오염도, 현란한 불빛 공해도 없는 청정지역, 최고의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바로 옐로나이프입니다. 하지만 오로라를 기다리는 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온전히 하늘의 뜻이랍니다. 사실 캐나다는 저에게는 원래 훈련지였거든요. 캐나다 와서 사실 기억나는 것이 공항 그리고 스키장, 다시 공항, 스키장, 숙소 이 정도밖에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와서 정말 캐나다를 다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들, 이런 게 여기 있었어? 또는 이런 장소도 있구나. 꼭 스키만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참 뜻깊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늘 위로 신비롭고 장대한 초록빛의 오로라가 펼쳐졌습니다. 와, 지금 저쪽에서 지금 오로라가 이렇게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떠 있거든요. 와, 여기 오로라를 또 구경하시는 분들 있네요. 그러니까. How you feel when you see the aurora? Chinese traditional legend is lucky. Lucky. Oh. Lucky. Yeah. I think we see that Alula will be better for the future. Yeah, the future. Yes. 오로라는 태양풍의 입자와 지구 대기 속의 공기 분자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인데요. 사람들이 왜 오로라를 신의 영혼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롭고 장엄한 초자연적인 현상 중 하나인 오로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황홀한 빛의 향연이 꿈만 같습니다. 다음 날, 설원의 드넓은 풍경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찾아간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그곳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역시 얼음의 도시답군요. 1년 중 8개월이 겨울인 극지방. 이곳의 추위는 공포가 아니라 마법 같습니다. 얼음 궁전입니다.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동심의 세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와 옐로 나이프. 극지방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수가 다 보여요. 옐로 나이프에는 오로라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선 이곳의 선주민 중 하나인 데네족의 전통 가옥에서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오로라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옐로나이프에는 지금 오로라가 많이 관측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오로라 관측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 호수 이름이 오로라 레이크랍니다. 다른 호수들처럼 꽁꽁 얼어붙은 오로라 레이크 주변엔 데네족의 전통 주거 공간인 티피가 지어져 있습니다. 막대기에 가죽을 덮어 만든 데네족의 전통 가옥인 티피는 일종의 텐트죠. 오로라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이곳에선 관광객들을 위해 낮 시간에 스노우슈잉을 하는데요. 데네족의 전통 설피를 신고 눈길을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스노우슈잉 하러 가는데 앞에 저희들 날씨가 추워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파란색. 왠지 스머프가 여행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There are some boats. Don't lose them. Because the snow is very deep. Okay. If you lose them, you won't find it again if you don't keep track of your stuff. Okay. And going downhill, very slippery. So don't break any bones. 겨울이면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는 이곳에서 데네족에게 설피는 필수품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걸 신으니 뒤뚱뒤뚱 걷게 되네요. 운치 있는 전나무 숲길입니다. 하지만 설피를 신고 걷다 보니 사고 만발입니다. Just slow, slow. Don't rush. Slow. Good. Okay. One more step. One more step. Slow, slow, slow. Oh. Good. Got it.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올라가려면 조금 힘들겠는데. 펭귄 같지 않아요? 눈꽃이 만발한 나무들. 어쩐지 장난기가 발동되는데요. 시원하죠? 전나무 숲이 설경을 즐기는 사이 가이드가 모닥불 피우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This stuff right here is called old man's beard. Very easy though. Flammable. Very flammable. 숲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나뭇가지들은 물기가 거의 없어 불이 잘 지펴진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대내조기 취했던 방법 중 하나랍니다. Smoky. And plane flies over. Yeah. 지금 연기를 뿜어서 사람들한테 길을 잃었을 때 자기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어린 시절 보이스카우트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만큼이나 이러한 경험들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숲속을 걸어서 밖으로 나오니 경치 즐기지 않아요? 와.